광만이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많이 또 친구들, 오늘도 열심히 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많이 광만입니다. 피톤치드 넘실대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에 위치한 관악산 입구입니다. 과천역 7번 출구에서 800m 정도 걷다 보면 이렇게 관악산 입구가 나오는데요. 관악산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산세는 매우 험하지만 규모가 크지 않고 도심과 매우 가까워서 많은 등산객분들이 찾는 곳인데요. 사실 저는 관악산 처음 와봅니다, 여러분. 아, 근데 너무 좋네요. 뒤에 물가도 있고 가족들끼리, 연인들끼리 오셔가지고 휴양 즐기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햇살도 짱짱하니. 제가 막상 관악산에 오기는 했는데 등산에는 관심 없고요. 여러분, 관악산 입구에 즐비되어 있는 식당 때문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네, 오로지 먹겠다는 생각. 제가 오늘 방문할 식당은 관악산 입구에 위치한 관악산 찌키미입니다. 빠밤. 식사 하나만 주문해도 각종 나물들과 해물된장찌개, 고등어구이까지 나와서 한정식집을 연상케 하는 그런 식당이라고 하는데요. 맛에 한번 놀라고 가성비에 또 한번 놀라서 다시 찾게 되는 그런 한식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1일 1광 잊지 마시고요.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끼니 거르지 마시고 많이 많이 드세요. 가시죠. 아니, 안녕하세요. 그 김은선 사장님이세요? 네네, 누구세요? 아, 저기 먹으면서 먹는 영상 좀 찍고 싶어서. 본인 혼자만 찍는 거잖아요. 혹시 드시면서 하세요. 김진욱 사장님. 예, 예, 예. 안녕하세요. 광만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많은 박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짠! 여러분, 이렇게 경기도 과천시 관악산 입구에 위치한 관악산 지킴이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관악산 지킴이의 운영 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오늘도 나무숫자 세트 챙겼고요. 저도 그럼 주문을 해볼까요? 저 뚝배기 된장 비빔밥이랑요. 해물 순두부찌개. 순두부요? 네. 그리고 생돼지 두루치기. 많이 시키셔요? 네. 그리고 해물파전. 파전. 감자전. 콩국수 하나 주십시오. 사장님, 콩국수. 콩국수 없죠, 이제? 콩국수. 아,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주세요. 그럼 일단 이렇게 해요? 네. 우리 집 전체 메뉴 시킨 것도 아닌데 뭐 안 많으네. 네. 이 식당은 26년 되셨다고 들었고요. 아는 지인께서 하시는 거 인수받아서 지금 5년차로 들었습니다. 일단 식사나 안주를 아무거나 주문을 해도 고등어구이를 포함한 반찬 10개와 찌개가 나오니 어우, 가성비 감사합니다. 와. 놔드릴까요? 아, 괜찮아. 괜찮아요? 번거로우시게. 두루치기. 감사합니다. 네. 그거는? 네? 예, 저 잘 먹어서. 다 먹은 거. 유명한 분이요. 아니에요. 아니요, 다 알아보. 고맙습니다. 이거는 비빔에 나오는 아. 된장찌개요. 장가는 갔어요? 아니요, 저 아직 못 갔어요, 그러지. 순두부요. 감사합니다. 순두부에 나오는 밥이요. 감사합니다. 성격이. 예. 아, 진짜요? 아,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아, 고맙습니다. 제가 한 명만 찍어도 돼요? 아, 그럼요. 네. 뭐예요? 공원대 안 사신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안 사신 거예요. 어제 사고. 아,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잘, 나온 거예요? 네, 잘 먹겠습니다. 다 먹을 수 있어요. 아, 먹밥 찍으시네. 아니, 왜 이렇게 시킨 거야? 고등어 하나. 응, 생선만 안 나왔어. 유튜버. 먹밥, 먹밥. 유명하신 분이요. 형님은 출산인 줄 알아요. 옆에 앉아갖고. 아, 네. 오늘 손 딱딱 찍어요. 이제 나오는 대로 다 나온 거예요. 어, 진짜요? 순서까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와 진짜 반찬 푸짐하네요. 잘 먹겠습니다 정말. 와 너무 끝났잖아. 안해. 아. 그래. 굉장히 무슨 일인데? 지금 막내. 나는. 형이 있어 보고 싶고. 설거지 다 써요? 두루미가 좋아하는 두루치. 죄송합니다. 두루두루 맛있겠죠? 고기 좋다. 매콤합니다. 와우. 와. 뒷밥을 조금 저 대패드릴까요? 온도 딱 좋아요 지금. 저 그땅을 터지려고 그래. 부족까지 짚고 저기 어디 갔는지 불러가지고 호출해가지고. 고추님. 내가 무슨 왔냐고 그랬잖아. 당긋하다. 숨은 아직 안 하신 거잖아요. 네. 미역볶음. 어우, 감 잘 맞아. 방풍나물. 감자볶음 진짜 오랜만이다. 열무. 김치. 찾아오세요. 콩나물. 버섯. 그래야지 꾸준히 일한다고. 와우. 이 친구 알아요 뭐야? 오징어 고추 볶음. 제가 사랑하는 궁채 들깨 볶음. 와 반찬 다 맛있어. 해물 된장찌개. 앵간은 개껍질은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가져가 볼까고? 네. 아, 이거 맛있어. 내가 저리로 가자. 끝나잖아. 오랜만 나와서 할 일이 많잖아. 하모니카 좀 불게요. 아, 어떻게 반찬 다 맛있어. 사장님께서 홍어를 회를 떠주셨는데 삭힌 게 아니라고 해요. 초장에 한번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삭힌 거 아니야? 안 삭힌 거. 아, 저 그냥 안 먹어? 아니, 삭힌 홍어 이런 맛이구나. 떡까지 먹으니까 새꼬시 같은 느낌.
아우. 식사에도 하고 뭐. 저녁 되게 맛있네. 매콤 칼칼합니다. 해물 순두부찌개. 맛있다. 와, 반찬들이 하나같이 다 맛있다. 와. 어. 와. 이제 자다 일어나야 될 것 같아. 이모님, 네. 저 공깃밥 세 개만 주실래요? 네, 네. 네. 와, 진짜 이 한 주에 막걸리 먹어야 되는데 산도 미친데. 아, 씨, 고민된다. 뭐가도 싫어하구만. 비빔밥 끝에가 누룽지처럼 눌러붙었죠. 여러분 일어나세요. 피곤할 시간입니다. 아. 두루두루 입이 즐겁네. 우와. 오. 기가 막힌다. 아, 맛있다. 부침개 부르치기 올려서. 아, 고기 진짜 좋다. 도망오면서 다시 1억 원좀 와서 전화 또 한 거야. 그렇게 나한테 아니야. 돼지 잡내 하나도 없고 적당한 살과 적당한 비교에 좋아. 이모님 사이다 하나만 부탁드려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아야. 와, 맛있다. 반찬 음식 솜씨가 다 좋으시다. 많이 안 보네.
자르는 거. 1번 드릴게요. 푸시업, 푸시업. 원장님도 배워가고 싶다. 감자전에 파전에 두루치기 저도 팬이에요. 저도 구독자여가지고. 제일 얼굴 작게 사세요. 마스크 벗으니까 잘생겼네. 일단 우리랑도 찍어야 돼요. 네.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자주 오세요. 저희도 이따가 같이. 아, 예,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우, 너무 잘 드시고. 아, 순두부찌개 좀 먹어보자. 심각해져 앞서서 아까 그냥 사빠지 방울새 채버리더라고요. 그럼 사버렸어. 제가 갖다 드릴게요. 네. 아. 형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두루치기에 밥 비벼서. 안녕하세요. 아, 두루치기 맛있다. 그러니까 딸 둘이 부부가 아니 안 해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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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 나까지 건강해지는 느낌이네, 나물 때문에. 순두부찌개에 두루치기 올려서 아, 진짜요? 아, 영광입니다. 안 되겠다. 막걸리 한잔 해야지. 사장님, 저 막걸리 하나만. 제일 좋아하시는 걸로 하나만. 잘 몰라서. 제가 직방 탔는데요. 장수요? 감사합니다. 장수해야지. 장인강인데. 감사합니다. 받으시오. 아, 어르신께서 화면에 나와도 괜찮다고 하셔서 모자이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아, 맛있다. 아, 그럼요, 어르신. 사실 이 안주에 막걸리 안 먹으면은. 그럼요. 네. 맛있다. 이거 이거 어디까지 할 거야? 체육이 커야 돼. 응, 맞아. 체육이 많이 먹는 거야. 체육이 안 먹는 거야. 나도 잘 먹는 거야. 저렇게 술 먹고 해도 하루 두 끼 잘 먹어. 1번 무기야, 삼촌. 먹고 살고 하는 건데 1등이야. 그럼 장발. 사진 한번 찍었어야 했는데 우리 유튜버님하고 아 광만이 됐다니까 한번 보세요. 네, 찍으셨는데요? 네, 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이, 별 말씀. 끝났습니다. 사진 받으면 안 돼요? 아, 6시에 그만해. 아, 맛있다. 6시에. 꿀맛이야, 꿀맛. 와.
물병 없는데? 이거는 지평. 지평. 장소를 모았으니 이번엔 지평입니다. 아, 슬슬 취해하려고 하는데. 아, 맛있다 진짜. 여러분 눈빛이 건배. 날이 저물어 가고. 와, 진짜 좋는다. 지평이 좀 더 다네요. 살맛걸리라서 그런지. 어우, 맛있다. 아, 고추 씹었다. 매워. 사람 냄새 나고 좋다. 공기도 좋고. 사장님, 공깃밥 하나만 더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궁채 좀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사장님. 이렇게 드시는 거. 여보, 그것만 하려면 하고. 진짜로 먹는구나, 다. 우리 김은선 사장님. 아니, 이렇게 뺄 수도 있잖아. 마무리하고 사진 찍게 더 마무리하려면. 아니, 진짜로 그게 다 얻어지는 건데. 태어나서. 저도 맛없으면 못 먹어요. 근데 맛있어서 먹는 거죠. 맹이도 잠을 보라 했더니 엄마, 도토가 되게 귀엽네. 아니, 우리 살이 와. 잘 아니, 왜 이렇게 가지가냐 하고 있어. 근데 살이 안 찌시네요. 오빠는? 하루 한 끼 먹어요, 이렇게. 도토가 나서 달리야. 유모차는 받아야 돼. 유모차는? 애들 들고 왔는데 애가 딴 데 가면 안 되지, 이거는. 나도 항상 애들 오면은 받아주라고. 그거는 가족이 오시는데
저기한다고 그거 하면 안 되겠다는 게 그걸 지금 사고 관계를 사고 관계를 그렇게 편한 것은 몰랐지. 그리고 이제 그럴 거 없어. 아이, 저기 저기 콜라겐 부분 너무 좋아. 저는 진짜 잘 먹어. 맞아. 깜짝 놀랐어. 우웅채 잘 먹고 잘 먹었어. 근데 그게 다 어디서 들어갔을까? 워낙 옛날부터 잘 먹었어요. 저. 저는 주평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주평이요? 응. 아, 맛있었다 진짜. 아니 누나 다음 드시는데 저 앞에 아 진짜 행복합니다. 잘 먹었다 오늘도. 한 잔 드릴까요? 아, 아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최고. 와. 맛있어요? 네. 거짓말 안 하고 진짜 맛있어? 저 맛없으면 못 먹어요. 아 그래요? 네. 고마워요. 뭘 고마워요? 사장님 음식 잘 드신 건데. 그래도 맛있게 먹어주면 고맙지. 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는다. 아. 궁차가 있을 줄 몰랐네. 아, 와. 나는 잘 모르지만. 고마워요. 하나, 둘. 하나, 그럼 제 새끼들을 좀 챙기고, 여러분, 그럼 그릇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여러분, 오늘은 관악산 입구에 위치한 관악산 지킴이 와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뚝배기 된장 비빔밥, 해물 순두부찌개, 생돼지 두루치기, 해물파장, 감자전. 콩국수는 먹고 싶었는데 재료가 다 떨어져서. 대신 밥도 엄청 많이 먹었네요. 다섯 공기나 먹고 비빔밥도 먹고 막걸리도 두 병 먹었습니다. 아, 막걸리가 포만감이 상당하죠. 일단 비빔밥 하나 주문하면 고등어구이 플러스 나물 아홉 가지 플러스 된장찌개가 나오는 게 꼭 관악산 등산하시고 나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자전의 막걸리도 추천드릴게요.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랑 같이 오면 진짜 좋을 것 같은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좀 만족. 여러분 최근에 50만 구독자가 되었는데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제 영상을 봐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어요. 제가 한만 영상을 만들어 보면 뭐합니까? 봐주시는 여러분이 있어야지 저도 구독자가 이렇게 늘 수 있고 영상도 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더욱더 노력하고 정진하고 많이 많이 생각하는 덕만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 광만이. 우리 사진 찍어주라고. 이게 너무 웃기셔가지고. 미신. 찍는다고도 안 하고 찍어? 미안한데 알아서 해야겠어. 진짜 성의 없이 찍는다. 아니 성의 없어. 근데 한 봐봐. 어떻게 찍었나? 잘 나왔네. 잘 찍었네. 나는 막 찍었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저도 감사합니다.
와 이거 뭐 어. 잘 먹었습니다. 야 이렇게 병만 걸릴 수 계신데 진짜 그 배숙에 다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나 내가 놀랐더니 아 진짜로 다 먹는다고 내가 그랬잖아. 진짜로 그걸 다 먹는다. 근데 맛없으면 못 먹잖아요 사장님. 네, 음식 솜씨가 좋으셔가지고. 근데 어딜 가도 그렇게. 원래 고양이가 어디예요?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잖아. 고양이가 어디예요? 아니 맛있으니까 먹는. 근데 먹기 싫을 때. 거의 다 입맛이 좋은 편이라. 고양이 어디예요? 고양 용인? 용인에 서울 막 이래요. 채널 이름 이거예요 사장님. 방만이? 네, 그 채널 여기 채워시면 될 거예요. 전주 나와요? 네, 사장님 나와요. 여기 저기. 안 돼, 전국에서 저기 자식들 찾아와. 아 괜찮으신다 그래가지고. 아니 저기 뭐야 여기 올려 사진 찍 올렸던 건 바로 알아보십니다. 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 좀 많이 나오실 것 같은데. 많이 나오면 좋아. 이거 진짜 술 먹어서 용기 술 용기야 술 용기. 우리 동네 한 바퀴 촬영할 때 에. 식사하는 거 찍게 오시라 그랬거든. 안 왔어. 아. 그때는 맨정신이었고. 내가 그렇게 내가 축사 했는데. 가실랍니까? 네, 잘 먹었습니다. 혹시 제가 제 사람은 신뢰가 되죠? 아니에요. 92,000원 나오던데. 아닌데? 84,000원에. 장사 하나, 지평 하나? 88,000원. 공깃밥 다섯 개. 세 개가 아니고 다섯 개요? 네, 사이다. 92,000원 네, 그러면. 제가 딱 맞췄죠? 똑똑하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해요. 촬영 허락해줘서 감사해요. 아유, 내가. 그래도 실버라인 선생님. 보라고 전화해 주세요. 네, 꼭 할게요. 대박 나세요. 아이고, 또 아시네. 안녕하세요. 진짜요? 카트 여기. 와. 진짜? 진짜? 아, 애기 엄마도 아는가 보구나. 잠깐만요. 아, 그래요? 찍어요. 이상하다, 너무 부끄러운데? 어? 아니야. 저기 저분들 거 계산 제가 할 거고 했다고 말씀 주시면 좀 이따 그냥 카드 저한테 숫자 주세요. 아, 진짜? 네. 안녕하세요. 와. 초창기부터. 아, 진짜요? 아, 진짜 영광입니다. 어떻게 찍을까요? 저 시키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아, 나 그냥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 하나, 둘, 셋. 몇 개월이에요? 21개월이요. 진짜요? 마시려고 싶구나. 어우. 아, 찍었어요, 같이. 아니요, 바쁘신데, 언니 바쁘. 아니에요, 저 안 바빠요. 단둘이. 감사합니다. 아 귀여워. 왜 엄마가 팬이야. 엄마가 팬이야. 아 귀여워. 엄청 귀엽다요. 감사합니다. 갈게요. 감사해요. 예. 나 이렇게 유명한 분인지 몰랐어. 가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갈게요. 갔다가 한번 놀러 오시고요. 예, 저. 안녕하세요.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어요. 예. 우리 구독자 손님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만약에 길 가다 제가 있다 그럼 무조건 아는 척 하세요. 저는 여러분 때문에 있는 존재라서. 오, 광만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나 진짜 너무 팬인데. 사진만 찍어주세요. 아, 그럼요. 아, 나 진짜. 제가 맨날 봐요. 등산하다 나오셨어요? 아, 저 회사 직원들이랑. 아, 진짜요? 예, 더 왔는데. 나 너무. 와 너무 감동이다. 어제도 봤는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광만이 먹방 광만이 몰라? 아, 놀러 와가지고 저밖에 모르는 거. 여기 드시는 거예요? 하고 싶 잘생겼다. 하고 싶은 말 하나씩 다 하세요. 잘생겼습니다. 하나 둘 셋. 와. 갈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까 했던 말을 이어서 하면은 저는 제가 여기 50만이 되고 또 이렇게 있는 이유가 다 여러분께서 봐주시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아는 척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관악산 밑자락에서 광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뿅. 광만이.